17만 10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은,는 동사는 1990년 5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OLED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세계 M/S 1위 업체로서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생산한 유일한 업체로 경쟁력을 보유함 기타 R&D, 물질 공급용 및 준 양산을 위한 중소형 증착기의 경우는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 80% 이상으로 추정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0년 OLED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주력 제품은 OLED 디스플레이에서 발색, 발광 기능을 담당하는 유기재료를 증착하는 장비이며, 클러스터 타입 증착 장비와 인라인 타입 증착 장비로 구분됨 대시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두산 솔루스 등 국내 기업과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인 CSOT 등임 재무 대시 국내 증착 장비의 수주가 부진하였으나 CSOT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향 수출 호조 등의 힘입어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대시 유연가 부담 완화와 대손상각비 환입 등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나 파생상품 거래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에도 충분한 수주잔고 확보와 함께 메타버스 향 올레도스, OLED-S의 매출 본격화 등으로 외형 성장 유지할 듯. 2023년 1월 5일 기준 장마감 선익 시스템의 시가총액은 175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26위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상장 주식수는 925만 700일 흔한 주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0.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1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6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23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85배. 6,6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4번지억 원, 37억 원, 마이너스 7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1번지억 원, 23억 원, 마이너스 102억 원입니다. 선익 시스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번지 35%이고 유보율은 1736.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67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92이며 전일 대비해서 3.75 마이너스 0.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2023년 1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9,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150원보다 1,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1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종가는 19,000원이며 주가가 선익 시스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의 종가는 19,000원이며 주가가 선익 시스템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선익시스템은 는 거래량 39만 6,620,00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674,100,000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만 9,4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만 3,807주, 삼성에서 3만 6,183주, 한국증권에서 3만 820세주, NH투자증권에서 28,301 흔아홉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만 2,033주, NH투자증권에서 5만 4,614주, 삼성에서 4만 5,600 순아홉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3,600 신한주, 한국증권에서 3만 2,92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만 14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704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선익 시스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